근데 딱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제 주름이 이제 눈가에 주름이 좀 있고 그뭐 그렇게 뭐 없는 편이에요. 아니 뭐 네.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근데 제 나이 때에 이제 주름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 주름을 간과하면 전신 건강을 무너진다.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단 네, 말이죠. 네, 생활이에요. 특히 겁이 나는데 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주름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김상엽 선생님의 지시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조사를 하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에 주름이 있으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어딘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죠. 네. 자, 바로 이마 주름입니다. 이마 주름? 네.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마 주름은 바로 무시무시한 질환의 건강 지표라고 합니다. 무슨 질환에 걸릴 수 있느냐? 예, 바로 네. 심혈관 질환입니다. 어머나. 이마 심혈관 주름은 질환이었죠? 곧 심혈관 질환으로 향한다. 이거 주름 개수에 따라서 뭐좀 건강도 위험 있는 건가요? 아, 궁금하시죠? 네. 이마 주름의 개수와 깊이에 따라서 0점에서 3점으로 나눴을 때, 이마 주름이 0점인 참가자에 비해서 이마 주름이 1점인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9배나 이렇게 나왔다고 어머나. 합니다. 네. 그리고 2에서 3점인 사람은 무려 10배나 높았다고 하니까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이마 주름이 깊고 네. 개수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는 그거 뭐 찡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뭐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나이 먹고 이마 주름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임성민 씨는 이제 동안이어서 걱정이 없겠지만 남편분은 이제 저보다 한살 위인 거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안 먹으니까 이마 주름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또 서양 사람들은 표정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또 많을 수도 있는데 남편은 미국 사람에 비하면 조금 또 덜한 적어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심혈관 질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떡하죠?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오, 진짜요? 네. 물론 노화로 인해서 주름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깊고 또 많은 이마주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마주름은 혈관의 노폐물이나 혈전이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지표라고 합니다. 이마에는 심장부터 뇌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중요한 동맥인 관자동맥이 있는데요. 이 혈관은 굉장히 얇아서 혈전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많은 혈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이 되겠죠. 쓰레기장. 막힙니다. 막혀요. 네, 맞습니다. 혈관에 노폐물과 혈전이 쌓이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또 탄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피부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마주름입니다. 따라서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